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데시멀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3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니까 이 분모들을 100, 1000, 10만, 10만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수점으로 표현하기가 아주 쉬워지게 되죠.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3은 이거는 16은 2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4승이 되죠. 그렇죠? 2의 4승에다가 5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5 그러면 5, 6, 30, 80이 되는군요. 다시 5를 한번 더 곱해주고자 곱해주고 또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보고 그래도 100이나 1000이나 많이 안되면은 또다시 5를 곱해주고 계속해서 5를 곱해줍니다. 뭐가 될 때까지 분모가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10만과 같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1000으로 1과 0으로 구성되도록 될 때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16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5를 다시 또 4번을 곱해주게 됩니다. 4번을 곱해주게 되면은 16이 16,000으로 바뀌게 되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분자에 이렇게 5를 4번 곱해줬으니까 분모에도 역시 5를 4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곱하기 5를 4번 여기도 16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10만이 아니라 만이 나오네요. 만이 됩니다. 그래서 만분의 그럼 이것은 만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산해 보면 18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죠. 만분의 1875는 어떻게 되죠? 만분의 1이 1875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0. 따라서 equal 0.1875가 되죠. 이게 만분의 1, 천분의 1, 백분의 1, 10분의 1 자리죠. 여기는 1 자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100이든 1000이든 만이 될 때까지 계속 5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나 5.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분모 자체가 2와 5의 곱으로 될 경우에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2와 5의 곱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 밑에 있는 두 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